어디 보자. 자,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 일단 뭐 지대 연관, 뭐 매번을 말하지만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반사. 요 네 가지의 논리적 근거가 주어질 거고, 주어진 문장에서 A를 얘기하다가 이걸 잘라서 하나로 자르고, 두 개로 자르고, 세 개로 잘라서, 그치?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 요 세 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용의 흐름이 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예상하는 대로 그게 여기 처음에 나와줘야 정상이겠지.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읽으면 요 끝 읽고 나서 그 앞에 또 이렇게 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될 거야. 언젠가 지문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면 이게 그냥 감정이 그냥 쫙 끝내는 거지, 한마디로. 희열을 느끼면서 뭐 배변이라는 뜻도 있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권선징악의 드라마 끝을 보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내용이 좀 끝났구나.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생각하라 그랬지. 오답 고르기에는 또 간단한 거야. 관사가 어나 언이 먼저 나오고 나서 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근데 존재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 지울 수 있잖아. 오답을 단지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워야 돼. 그러면 선택지가 확확 줄거든. 앞에서 뭐 대명사 시가 나왔으면 앞에 한 어떤 명사가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순서가 거꾸로 잘못되어 있는 걸 지우란 말이지. 그러면 남는 게 몇 개 안 된다고. 일단 내용을 읽어야지.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을 먼저 찾고 한번 가보자, 실제로. 자, in his book, 그의 책,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 당신의 무의식적인 정신의 힘이라는 그의 책에서 Dr. Joseph Murphy는 recount 이야기합니다. The story of a horse, 어떤 말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that would shy away from이니까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지. A particular tree stump, 특정한 어떤 나무의 그루터기로부터 피하는 거야. In a road, 어떤 도로에 있는, that he passed regularly. 그가 규칙적으로 지나다니는 어떤 도로에 있는 특정한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이렇게 자꾸 부끄러운 듯 피하는 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니? 자, 그런데 A를 봐. Like that horse 이렇게 나오지. 어? 앞에 언급은 됐는데 그 말처럼, 비유하네. 그 말처럼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도 feel impeded. impede 하면 방해하다거든. 그래서 impeded니까 방해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By obstacles, 장애물에 의해서. No longer present,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근데 그 말이 왜 부끄러운 듯 피하는지 설명도 안 해놓고 곧바로 가기에는 너무 어때? A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우리한테 가야 되는데 이건 좀 비약이 세지. 너무 급격하게 간 거지, 그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처럼. 말에 대한 이야기 아직 안 나왔잖아, 그지? A 선택지인 A는 일단 아닐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너무 급격하니까. 그럼 이제 B를 딱 가봐. 그럼 his owner, 그의 주인은. 아까 he 누가 나왔어? 말을 he로 받았잖아, 그지? He passed regularly. His owner는 그럼 그 말의 주인이 removed the stump. 어? 그 그루터기를 제거했어요. 왜? 말이 피하니까. 그리고 burned it, 그 그루터기를 태워버렸고 and 그리고 repaired the road, 도로를 수선했습니다. 즉, 수리했습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It was clean and flat. 아, 도로가 깨끗하고 평평하도록. B의 이야기가 어때? 자연스럽게 가지, 일단은. 야, 내 말이 지나갈 때마다 자꾸 부끄러워서 거기를 피하는 거야. 부끄러운 듯.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잘랐어. 일단 B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치? B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C를 읽어봐. 그럼 while the horse, 그 말이 had a hard time, 어려움을 겪었다, getting beyond the invisible stump, 또 나온다, 그지? 그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 너머로 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나와. 그럼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는 뭐 다음이야? 최소한? 데워버리고 태워버린 B 다음이어야 되겠지.
그럼 C가 B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우는 거야. C가 B 앞에 나와 있는 거.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잖아.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어때? B가 먼저라는 확인 사살을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그 문장은 맞아 읽어볼게. 그러면 그 말이 그 보이지 않는 구루터기를 지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반면에 You have the capacity. 여러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rise above your history. 여러분의 이력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람 얘기로 간 거잖아. U 얘기로. 그치? 그럼 B 다음에 A로 가겠니? C로 가겠니? 기현아, B 다음에 A로 갈까? C로 갈까? 그럼 카타르시스 한번 느껴보러 갈까? A의 뒷문장 아닌 것 좀 읽어볼게. 그 말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We carry with us, 우리는 우리와 함께 뭐를 지니고 다닙니다? Ghost images, 유령 이미지를 지니고 다닙니다. From our past,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That haunt us, haunt는 귀신 달라붙다. 즉, 늘 따라다니다 이런 거거든.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유령 이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A에서 끝나면 되겠니? 카타르시스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그럼 C로 가볼게. 그럼 그 말이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 너머로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력을 넘어서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 Growing beyond past traumas or fears, 지난 트라우마나 공포를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 empowers you, 여러분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Far stronger, 훨씬 더 강한, than, 뭐보다? If the event had not happened,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보다 훨씬 더 강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힘을 줍니다. 기현아, 카타르시스 느껴져? 느껴져? 그럼 몇 번이니? 응? 2번으로 가요. 생각을 잘해. 이걸 조합을 잘 해놓으면, 그지? 함정을 팠어. Like that horse. 그래서, 오, 지시대명, 지시형용사 안 돼. That horse. 근데, 많은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말처럼 하고 인간한테 넘어간 거잖아, 이런 거. 그런 것만 잘 끼워 맞추면 충분히 정답 짓는 게 쉬울 수 있다라는 거지. 대니 조금 더 해도 돼? 시간 괜찮지 아직은? 늦으면 안 되니? 기현님? 응? 딱히? 괜찮아? 수미도? 오케이. 그럼 그것까지 40번.